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어느덧 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험난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힘차게 3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 각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혹여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이 시간 생명의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 나의 고난으로 내 육체에 채우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일말의 죄악까지 용납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은 신앙으로 도약하고 갱신되어지는 거룩한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끝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믿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맡겨 주셨사오니 반드시 이 사명 감당하고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어둠과 모든 상처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수고를 영육과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1년 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3월을 힘차게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적을 유난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의 기록만을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죠. 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좋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또 마태복음 19장 2절 말씀 보시면 큰 무리가 좋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의 이 병고침 사건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모를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고 또 주변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고 또 질병과 사고로 몸이 병든 사람이 있죠. 그 어떤 병이든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또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마태는 세 가지 치유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당시 문둥병은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의 병이었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가족도 못 만나요. 그런데 하필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자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까지 놓여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결과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영혼의 병, 내 마음의 병, 또 내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주변의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난 돈 더 벌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로 못 가. 난 내 자녀 챙겨야 해. 그래서 나는 주님 못 만나. 내가 피곤하고 내 몸이 상할까 봐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나 편하게 그냥 살고 싶어. 나 좀 내버려둬.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사순절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보혈의 은총, 치유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특별한 성별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이 땅의 장애물들, 핑계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다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한 끼 이상 하루 이상 간절히 금식하시고 또 성경 말씀 붙잡고 간절히 씨름하시는 가운데 영혼육 모든 병에서 깨끗함을 얻는 축복의 4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이방 백부장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이 당시 가장 비천한 신분인 자신의 종, 자신의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까지 했죠. 여기서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받는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간구할 수 있는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치유의 은혜는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은혜보다 더 강력하고 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스스로의 문제를 놓고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더 큰 치유의 은혜, 더 큰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의 문제를 다 꺼내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사순절이 마치는 날 나의 문제뿐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성도들의 그 문제까지 모두 치유되고 해결되는 참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치유의 사건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낫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은혜를 맛보는 마지막 단계,
최고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는 사건인데 여기엔 베드로의 간구나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의 요청도 없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걷기만 하면 설사 내가 구하지 않은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마태는 이 세 가지 치유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차이점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 치유해 주시는 은혜죠. 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남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 치유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성숙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비록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와 통행하는 사람이다 하며 먼저 움직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자녀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리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설사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와 이 백부장이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주님께 나와 동행을 시작했다면 베드로는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후부터 쭉 예수님과 동행해 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미처 구하지 못한 그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먼저 반응하시고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구하지 않아도 치유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8장 15절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내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나와 수종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종 들더라 라는 단어 헬라어 디아코네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코네오에는 특별히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을 받는 분을 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보통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들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레스토랑 가면 그 식탁 옆에서 시중 드는 종업원이 있죠. 이 종업원은 손님이 원하는 요구를 다 맞춰줍니다. 손님이 이 음식이 좀 싱겁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갖다 주죠. 음식이 너무 차가워요 그러면 음식을 데펴서 다시 갖다 줍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도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장 깊게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문제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에게 어떤 섬김을 받길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지금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일을 해드리는 4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들 보세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음식 차리고 봉사할 때 음식값 달라고 봉사료 달라고 손 내밀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봉사하고 섬겨주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내 보이는 질병, 내 보이는 삶의 문제만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낙심했던 내 마음까지도 치료해 오셨습니다. 이 치유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교회에서 섬김, 봉사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꼭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수고했다고 한마디를 나한테 안 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인정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봉사는 헬라어 디아코네오의 봉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사람들이 몰라줄 때, 사람들이 못 볼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의 상이 이런 자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 순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다행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아무도 못 봤네. 야, 누가 봤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질 텐데, 야, 다행이다. 기뻐하세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상처들을 다 치료받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을 다하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죄를 디아코네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방향으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들이 다 치유되는 거룩한 40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모든 어둠, 모든 세상의 장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빛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겠습니다. 다같이 은혜 찬송 2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날에 복주신 거룩한 날에 죄를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연약함이 다 깨끗이 치유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근거로 영육간 모든 것에서 죄를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어느덧 2월이 오늘로써 또 마감이 되고 내일부터 새롭게 3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행적을 말씀 가운데 다 살펴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정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모두도 다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또 우리 매주 토요일 6시에 또 온라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한 주 한 주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십일주의 물 여러 가지 정성을 담아 바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 다 아시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예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연약함 모두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